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람의 정과장입니다. 네, 오늘 10달비는 월요일이었는데, 설비 부정기사. 아, 오늘 오전에 12번, 오후에 13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전기 유압도 12번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압도 어렵습니다. 이 고치는 것도 이게 많고, 실린더가 이렇게 미리 앞으로 나와 있고, 양돌. 그럼 배관을 크로스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다행히, 저한테는 다행입니다. 13번. 아우, 13번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벌써 막 복잡합니다. 이게 유압 13번. 또, 공압도 13번. 그렇죠? 13번. 예. 13번. 이 13번이 잘안 외워지더라고. 이게 그 접점이 틀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13번이 나오면 이게 K3 B 접점 나오고, 이쪽에 K2 A 접점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 잘안 외워졌었는데, 아마 연달아 나오진 않겠죠. 대신에, 아, 요번 주에 위쪽 번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11번이 지난번에 두 번인가 또 나와서 9번, 10번 나오지 않을까. 9번, 10번 예상하고 내일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다 보고 내일 잘 보면은 이제 유튜브 올리고 시험 못 봤으면 안 올릴 겁니다. 하여튼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8시 10분 됐는데요. 오늘 시험장에 서울 북부 교육 기술원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8시 반까지 입실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낸다. 어쨌든 작전은 제가 그 동영상 필답을 35점 이상을 맞춰놨어요. 부분 점수 주면 한 35점에서 40점 사이 될것 같아가지고 응용을 요번엔 아예 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공합 기본, 그 다음에 유학 기본만 해서 30점 맞아서 한 65점에서 70점 사이에. 왜냐면 지난번에 까불다가 건방지게 하다가 공합을 기본도 못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진짜. 얼토당토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차분하게 기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합니다. 예. 네,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주차장 뭐 공사한다고, 와, 장난 아니네요, 막. 아, 드디어 이제 대망의 시험 보도록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는 동영상 괜찮을 거예요. 예, 다 아는 거니까. 예, 저기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북부교육기술원. 예, 가장 시험 다 봤고요. 아, 자연스럽게 그 응용, 유압은 응용까지 해가지고 미터인 미터 아웃까지 해가지고 15점 더하기 6점 그러면은 21점. 그 다음에 공압은, 아, 응용을 아예 포기를 하고 저는 공압 기본만 해가지고 15점 그러면은 36점. 그 다음에 동영상 필답이 35점, 한 70점 정도로 합격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욕심 부려가지고 응용에 너무 지난번에 해가지고 응용 신경 쓰다가 기본을 못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서울 북부교육기술원.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여기 북부 또 교육기술원에서 그 직장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었대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만에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간 남은 시간 그 시험 보시는 우리 설비 보전 그 수험생 분들도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시험 보고 출근해가지고 일은 또 해야 돼가지고, 보십시오. 이제 아직도 묻혀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예. 자,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스펀지를, 이 매지폼을 사가지고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 나무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게 물감을 엉키지 않게. 그래서 색깔별로 매직폼 쓰고, 저는 물만 묻힌 매직폼으로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작업을 하더라도 영어로 말하면은 헷갈리니까 써 머리,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머리를 안 써서는 일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강요하는 정과장입니다. 오늘 시험도 보고 또 와서 일도 하고 아파트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이반장님이 든든둥 마음도 하고 있습니다. 열받습니다. 이반장님.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얘가 아니에요? 바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끝냈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던 낙서도 다 지우고 이 안에도 엄청 썼거든요, 이게. 아휴.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 안에도 엄청 많았는데 예, 싹 됐어요. 오늘 날씨가 덜 추워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다음에 다른 분들도 줄 때 그 매직 폼 하고 아세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닦은 다음에 매직 폼으로 물 묻혀서 한번 싹 하면은 끝내줍니다 이거. 예, 항상 머리를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에 살았던 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 집에 왔습니다. 오전 연차 내고 시험 보고 또 일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그 실습 실기에서 그 잘못해가지고 리미트 그 잘못 넣어가지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저기 기본 위주로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에 한 번에 붙으면 좋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만에 붙은 거죠. 어쨌든 근데 다 똑같죠. 어느 시험이나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하면 다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 이제 뭐 전기 공사 기사나 전기 기사, 뭐 소방 설비 기사 딸 때는 그때는 다 20, 30대 딴 거고 50대 돼가지고 공부하니까 아 그만 까먹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연세 많으신 분들 한 거의 오늘도 시험 봤는데 한 60대 분들도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배움에게는 끝이 없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계 설비 이주지 관리자가 이제 뭐 거의 확정된 거니까 뭐 처음에는 어쩌저쩌고 했지만 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지역난방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개별난방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은 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천재 지금 전기 안정 걸면서 관리까지 하고 있는 과장님들도 그 다른 거 어쨌든 선택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몇 가지 종류 중에 이렇게 하나 설비 보전이 제가 보기에는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 없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에 와가지고 또 그래도 뭐 혼자 살아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둘기집 이게 비긴 리듬인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가 다 돼가지고 볼륨을 좀 작게 놓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 예, 합격에 축하를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시니까 잘 안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